러시아 크렘린궁은 회담 전 북한과 러시아는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기 거래할 거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푸틴 대통령도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런데 이 인공위성 기술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같죠. 이렇게 되면 가장 긴장하는 건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스토친이 우주기지 내부에 들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뒷짐을 진 채 기진의 시설 소개를 관심 있게 경청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러시아 최신 로켓 안가라 조립 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 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도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화염. 기지 시설 입장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 묻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군사기술 협력 문제도 얘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센서하고 구동기, 비행 소프트웨어, 전천후 영상 레이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러시아 크렘린궁까지 나서 북한과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상황. 이번 두 정상의 행보는 미국 등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무기 거래 협상에 나섰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